현진 씨가 가게를 냈어요. 네. 그럼 병임 집사가 뭐 할까요? 가야죠. 당연히 가서 부족한 것이면 좀 채워주고 또 손님 있으면 일부러 그걸 데리고 가고. 이 해는 고수돕이다. 왜? 고! 가야 할 때와 스탑! 멈춰야 할 때를 말씀 안에서 정확히 알려주니까. 와. 순간 긴장했잖아요. 목사님도 그러셨죠? 아, 그럼. 근데 이번에 해보는 거 아닐까? 아, 오늘 녹화는 나가리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림동에 사는 최 집사입니다. 아들 친구 엄마의 전도로 교회를 다닌 지 어느덧 10년이 됐네요. 집사 직분을 받은 건 5년 됐고요. 나름 성실한 스타일이라 신앙생활에 충실하다 보니 요즘은 예전에 만났던 친구들보다 여전대 회원들과 더 자주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며칠 전 일입니다. 아니, 오늘 점심은 스파게티 어때요? 김 집사 부부가 지난달에 구로역에다가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오픈했는데 너무 맛있다고 아주 소문이 자자해요. 아, 그래요? 난 뭐 딴 데 좀 가보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뭐 크림 스파게티도 맛있게 하겠네. 아우, 좋죠. 좋긴 한데 우리는 어떻게 맨날 외식도 다 교회 성도들이 운영하는 그런 밥집으로만 가는 거예요? 아니, 가끔은 드라이브도 할 겸 교회 말고 교외로 나가가지고 새로 생긴 그 유명한 집 있던데 난 거기 가고 싶은데 그 MZ세대들도 많이 가고 우리도 요즘 세대를 알아야 돼요. 교회 아닌 교외로 갈까 했는데 결국 김 집사네 부부가 새로 오픈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마늘빵과 맛있는 샐러드는 덤으로 나왔고요. 정말 푸짐한 점심이었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교인들의 사업체를 향한 교회의 관심이 어디까지 일지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가면 그것도 엄청 서운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 곤란하실 때 많으시죠? 이럴 땐 어떻게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은 하루 6개씩을 드신다. 아, 정말. 예, 예. 이런 얘기가 있던데 목사님 이럴 땐 어이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어느 식당을 자주 가요. 그게 또 자기 목장 식구들, 또 선교회나 친구들을 자꾸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 이 식당을 맨날 그 집만 그렇게 자주 가?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 어렵대요. 아. 좀 어렵다고 그래서 저라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하고 내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있잖아요. 그쵸, 그쵸. 자, 우리 현진 씨가 가게를 냈어요. 네. 그럼 병임 집사가 뭐 할까요? 가야죠. 당연히 가서 부족한 것이면 좀 채워주고 또 손님 있으면 일부러 그걸 데리고 가고.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는 아니야. 맞아. 어느 정도 오르면 그런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로비에 가면 우리 교인의 사업체 리스트를 딱 붙여놨어요. 아. 오. 우리 교인들이 무슨 사업을 하나 하는 걸 좀 보고 서로 좀 윈윈하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그걸 붙여놨는데 팬데믹 이후에 가게들이 어려워지고 지금 경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예를 중국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교인 중에 중국집이 있어. 그럼 글로 와야지. 그럼 글로 가는 게 맞지. 누가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교인 집으로 가면 11주라도 나오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교인 가게를 좀 이용하십시오. 그래도 그렇게 한번 해주면 한번 의식을 하니까. 그렇지, 생각은 하지. 이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권면을 해보는 거죠. 제가 볼 땐 교인이 저 집을 많이 가느냐 덜 가느냐의 차이는 결국은 관계예요. 관계.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그럼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에서 얼마나 친하느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인볼브가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하는 분들도 좀 마음을 확 열고 교회 안에 좀 쑥 들어와야만 자기 사업체도 힘을 낼 수 있겠다. 교인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그렇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근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저는 어느 식당에 갔는데 그 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도 가게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교인이면 막 가족이죠. 예, 가야죠, 이거는. 제가 설악산에 이제 좀 몸이 힘들 때마다 가는 오색 온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밑에는 굉장히 많은 식당들이 있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새로 오픈한 식당이 있어서 뭘 시켰냐면 팥죽을 시켰어요. 팥죽. 팥죽을 시켰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성경책 읽는 게 있고 그리고 기타가 놓여 있고 위쪽을 보니까 팻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서 그랬더니 제가 밑에 교회 다 다닌다고. 그 순간에 제 말 이런 말. 이 집 살려야 돼. 이 집 살려야 돼. 그래, 맞아. 그래서 일부러 두부를 더 먹으러 갔어요. 맞아. 근데 그분이 그렇게
특히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인들 중에 식당을 하거나 또 다양한 가게를 하면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일부러 가주는 거잖아요. 친분 때문에 일부러 가기도 하고 가면 편할 거라고 생각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더 대화가 되니까 가는 건데 일반인과 똑같이 대하면 재미없잖아요. 서운해. 재미없어. 그래서 작은 거지만 김치 하나라도 새로 담근 건데 아무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니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슬그머니 갖다 준다든가. 먹는 내내 기분이 좋잖아요. 맞아.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오는 방망이 가는 홍두깨라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가고 싶어지고 한 번 갔는데 또 가고 싶어지고 이런 거와 아유 이제 한 번 갔는데 정이 떨어져. 맞아. 네, 그런 게 있어서 정말 서로 간에 잘해야 된다. 서로의 어떤 관계성이고 윈윈의 어떤 마음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니까요. 네네네. 교인이라면 무관심하지는 않는 그럼요. 것 같아요. 맞아. 다 마음은 있고 이제 서로 윈윈하는 거. 이 두 사람 맨날 어느 목사님이 운영하는 가게를 가면은 목사님이 운영하니까 그냥 네. 이것도 갖다 주고 저것도 갖다 주니까 맞아요. 오늘 끝나면 거기 갈 거 아니야. 거기 가려고 오늘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네. 좋은 관계가 중요하다. 네. 갈등 고민 걱정은 이제 그만. 여러분 곁엔 어이애가 있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고민 보내주세요. 저희가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전달. 여러분이 영상 선교사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어이애와 함께 해주세요. 신앙생활 고민 상담소 어이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